여기가 슬라임 카페구나. 기억나니?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은 만들어보면 조금 나지 않을까요? 그래, 골라봐. 네, 아줌마. 헐. 죄송해요. 아직 엄마라는 말이 입에 잘 붙지가 않아서. 그래, 그럴 수 있지. 천천히 골라봐.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아줌마. 헐. 엄마. 아무튼 뭘로 만들래? 저는 저 버터라는 거? 저거 할게요. 버터 슬라임 하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분홍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럼 5,000원 추가하셔야 되는데. 꼭 분홍색 써야겠어? 괜찮아요. 분홍색 쓰면 조금 생각이 날 것 같았는데. 어쩔 수 없죠, 뭐. 분홍색도 하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확실히 이 슬라임 카페 오니까 뭔가 기억이 팍 하고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, 얼른 기억이 돌아왔으면 좋겠다. 여기 분홍색이요? 감사합니다. 전화 좀 하고 올게. 네, 다녀오세요. 헐. 엄마. 다녀오세요. 엄마, 사실 그날 기억 다 돌아왔는데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. 왜 울고 있는 거야? 네, 아줌. 헐. 엄마? 빨리 오셨네요. 응, 근데 뭐라고 하지 않았니? 제가 예전에 분홍색을 좋아했었나 봐요. 이 분홍색을 보니까 뭔가 기억이 떠오른다고 혼잣말 하고 있었어요. 그런 거면 다행이고.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까? 만들다 보면 더 기억이 빨리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풀을 넣고 이제 액티베이터를... 근데 기억도 없는데 참 잘 만드네. 몸이 기억하는 게 이런 건가 봐요. 저도 모르게 여기에 손이 가더라고요. 와, 진짜 신기하죠? 그러게, 신기하네. 와, 진짜 신기해. 근데 정말 이상하네. 병원에서는 아픈 곳이 없다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? 네? 저도 답답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그런 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뭐 그런 게 아닐까요? 그런가? 아무튼 얼른 나아야 할 텐데. 엄마, 이것 보세요. 굉장히 짠득짠득해 보이죠? 와, 색깔도 정말... 기억은 안 나는데 참 잘 만지네. 와, 진짜 저 소름. 와, 닭살 돋은 거 보이세요? 진짜 인체의 신비란.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이걸 딱 집자마자 이렇게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슬라임 이렇게 만지는 건가 봐요. 응, 그런 거 같더라. 와, 너무 신기해. 소름. 자, 그러면 보라색도 한번 만들어볼까? 밟아야 목 안 마르니. 목이요? 조금 마르긴 한데 그럼 저는 콜라 먹겠습니다. 너 탄산수 좋아하잖아. 예? 탄산수요? 엄마가 혹시 이렇게 착각하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? 당연하지. 근데 왜 이렇게 콜라라는 어감이 그 입에 착 달라붙으면서 콜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 거지? 응, 아니야. 내 탄산수 마실게요. 그래, 조금만 기다려. 뭐야? 내가 탄산수를 마신다고? 절대 그럴 일이 없을 텐데. 혹시 엄마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? 물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좋은걸? 딱 이틀만 더 하고 기억이 돌아온 척하자. 잘 파모하니. 이렇게 눌렀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엄마, 제가 슬라임이란 걸 엄청 좋아했었나 봐요. 이 슬라임을 만지고 있으니까 기억이 정말 많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. 어마어마, 큰일이다. 너 슬라임 싫어했잖아. 예? 엄마, 이것 보세요. 보라색도 이렇게 완성했어요. 제가 봤을 땐 전 슬라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오면 기억이 팍 날 것 같아요. 그래, 내일은 병원을 꼭 가자. 예? 아닌데? 한 번 더 오면 기억이 팍 하고 날 것 같은데. 응, 아니야. 그랬구나. 내가 이 슬라임을 싫어했구나. 그런가? 근데 이 버터 슬라임에는 원래 뭘 넣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보이는데? 그 하얗고 하얀... 쉐이빙폼. 쉐이빙폼이요? 여기에 쉐이빙폼을 넣었나요?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하지? 정말 답답하다.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을 못하네요. 쉐이빙폼 맞아. 엄마, 이거 맞는 거죠?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한 거죠? 당연하지.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촉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그거 맞아. 맞아요? 뭐 엄마가 맞다고 하면 맞겠죠. 엄마, 저 기억이 났어요. 천사점토 그걸 넣었던 것 같아요. 응, 아니야. 아니에요? 달파야, 왜 안 볶아 뭐 좀 먹을까? 네, 그럼 저는 피자 맞다. 달파 선지 해장국 좋아했지. 아닌 것 같은데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피자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? 네가 아파서 착각하는 거야. 엄마가 얼른 서울게. 네, 다녀오세요. 뭐지? 엄마가 눈치챘나? 일단 얼른 천점을 하나씩 넣어야겠다. 점점 엄마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이야. 빨리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어. 아까 사장님 서비스로 주셨던 화이트에다가
이렇게 반 이렇게 넣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좀 넣어볼까? 아 진짜 이 센스 어쩔 거야? 너무 잘 골랐잖아. 잘 받아 만들었니? 네? 달파야 괜찮냐? 누구신지 나본식이잖아. 너 나도 까먹었냐? 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. 너 그럼 나랑 또 꼬치 먹던 것도 잊었냐? 아 저랑 친했군요. 죄송합니다.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. 그럼 나한테 돈 꿔간 것도 잊었냐? 네? 아 그게 무슨. 너 현질한다고 나한테 돈 꿔갔잖아. 야 내가 언제 그랬어. 어? 달파 기억이 돌아왔네. 수고했다 권식아. 엄마 죄송.